안녕하세요. 김정래 세무사의 5분 특강, 중소기업,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꿀팁 대방출. 오늘 그 16번째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약간 특정 업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인데요. 우리가 그 한류, 또 요즘에 한류 한창 열풍이죠. 그 문화 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줌으로써 그 문화 콘텐츠라든지 한류 열풍을 좀 더 가속화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그 해당되는 기업들은 첫 번째 한번 본인이 해당되는지 살펴보셔야겠죠. 첫 번째가 영화 제작사 또는 드라마나 뭐 이런 그 다큐멘터리 기획사 요 정도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에는 적용이 되는 세액공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제목은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고요. 영상, 말 그대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세액 감면을 통해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을 통해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이런 그 영상 콘텐츠 제작이나 또는 이런 한류 문화를 좀 더 그 지원을 해주겠다, 좀 더 가속화시키겠다 이런 제 취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. 적용 요건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은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.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영상 콘텐츠 일반 기업에서 영상 콘텐츠 제작을 한다거나 뭐 어떤 뭐 상업용 또는 뭐 홍보용으로 제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,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화, 말 그대로 영화 또는 다큐멘터리, 우리 극장에서 상영되는 다큐멘터리 또는 드라마 또는 이런 그 실제로 딱 그 영상 콘텐츠만을 위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거고,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영화 제작사나 또는 뭐 그 드라마 기획사 이 정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, 뭐 스타트업 기업 중에도 요 그 업종에 해당이 된다면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방송 프로 또는 드라마, 애니메이션, 다큐멘터리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, 우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여야 되는데, 요게 보면 저희가 이제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만들진 않았는데, 요 내용을 살펴보면 뭐 작가도 직접 섭외를 해야 되고, 뭐 기획도 해야 되고, 뭐 어떤 편집도 직접 해야 되고 하는 거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 방송 제작 또는 영화 제작 제작사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기업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그 공제를 해주겠다. 그리고 영화도 그냥 일반 영화면 안 되고, 영화 상영관에서 7일 이상 영화 연속해서 상영이 되고, 뭐 독립 영화의 경우는 1일 이상 상영되는 영화에 한해서 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.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 금액의 7%, 그 일반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7%, 일반 기업의 경우 3%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업종 그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 해당 비용에 대해서 10%, 7%, 3%의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어서 뭐 금액이 큰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 이제 뭐 영화 제작이나 또는 뭐 어떤 기획 뭐 이런 그 드라마 기획을 한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는 기업에 해당이 된다면 한번 요 제도를 잘 살펴보셨다가 그 세액 절감을 혜택을 충분히 누려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. 네, 오늘은 그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, 그 드라마나 영화 제작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